10. 세계관 설정 문서. 하이다이노의 세계관에 대해서. 네. 1. 공간적 배경은 공룡이 살아있을 법한 공간을 만든다. 화산, 바닷가, 야자숲, 풀숲, 화산 연기, 물, 뭐 이런 다양하게 만들어놨고요. 2. 시대적 배경은 쥐라기 공원, 백악기, 페름기 등 다양한 공룡들이 화산섬에 살고 있다. 네. 문화적 배경. 공룡 시대. 서로 싸우거나 적자 생존의 냉혹한 시대. 이건데, 본 게임에서는 그냥 공룡 무리가 함께 이렇게 무리 지어서 생활하는 모습만 보여주자. 입니다. 4. 존재 사물에 대한 설정. 네 가지 있는데요. 내비게이션 바, 공룡 카드, 화석, 포인터 동물. 네, 내비게이션 바는 공룡으로 이동하는 키와 같은데요. 홈 버튼, 뭐 종료 버튼까지 해놨고, 공룡 카드에는 공룡 모습, 이름, 학명, 무게, 크기, 속도, 상위 분류, 화석 범위, 설명 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공룡 스테이지로 이동, 텔레포트 이동 시 주인공의 전방 상단 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. 공룡 화석, 공룡 발자국 3개에서 뭐 5개 각인되어 있고요. 공룡 스테이지로 이동할 때 주인공 체험자의 발 아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. 바닥이죠. 포인터를 배치하고 AI로 움직이는 공룡의 타겟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법칙 일반. 공룡이 서로 부딪힐 때 공룡의 체중과 체력의 수치에 따라 서로 밀쳐낼 수 있습니다. 주인공이 공룡 스테이지별로 이동 시 공룡 화석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장치를 이제 이렇게 해놨고 공룡끼리 부딪힐 수 않고 서로 밀쳐낼 수 있습니다.